국제시장의 젊은 상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청년 창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국제시장 109에 위치한 청년몰입니다. 과거 창고와 빈 공간이었던 장소에 현재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9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젊은 사업가들이 이곳에 둥지를 튼 겁니다. 초기 창업자이다 보니까 그 매장 운영에 대해서나 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창업 공간을 육성을 해서 저희가 그 매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많이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인큐베이팅 공간이란 기회가 됩니다. 지금은 흔치 않은 흑백 사진관, 직접 만든 액세서리와 센스 있는 소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이곳 역시 국제시장 609에 있는 609 청년몰입니다. 네, 609는 부산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자들하고 만나서 609 오래된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개편해서 글로벌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외벽을 그대로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있는 뭐 카페라든지 사진관이라든지. 지난해 10월 문을 연 뒤 젊은 층의 감성을 자극하는 아이템이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배를 타는 사람이라서 오랫동안 못 보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려고 이제 시간이 맞아가지고 흑백 사진을 찍게 돼가지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컬러 사진만 찍다가 흑백 사진 이렇게 아날로그로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니까 아직 인화지는 못 받아봤지만 결과물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제시장. 최근 이곳에서 청년 상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수 있었던 데는 각종 지원 사업의 역할이 컸습니다. 609 청년몰은 지난 2015년 선정된 글로벌 명품 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109 청년몰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결과입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은 이미 그 외국에서는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그 국제시장이 그 대표적인 관광지로 좀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간, 그리고 재미있는 상품, 그리고 또 즐거운 프로모션 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국제시장에서는 요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변화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시장이 2017년 청년몰 조성사업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청년 창업자들의 점포 20개가량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청년들은 창업 활로 개척의 기회를, 시장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국제시장. 옛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전통시장 발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